알고 있답니다. 즉 다음 문장 여기 조금 기니까 본문 문장 할게요. 일단 when으로 시작하잖아.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은 콤마를 찾으세요. 여기까지 행동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면서 여기 fewer people when to purchase it. 이렇게. 자, 요 안쪽도 한번 같이 해보자면은 the price of a product goes up 이렇게 나왔죠? the price 얘가 주어겠죠. 동사는 goes up.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 거다.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나와서 콤마 찍히는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는 언제나 부사절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다 했는데 이 분석한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겠죠? 우리 아시다시피 주어는 은는이 같이 해석하고 동사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자, 볼게요. 그럼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누구나 안다라고 했는데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뭔데?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됐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fewer people. 자, few people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fewer people이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적은 사람들, 보다 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데 to purchase it. purchase 하면은 구매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여기서의 그것은 당연히 그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보다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사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적은 사람들이 그걸 사기를 원한대요. 더 적은 사람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이 뭐 내가 얼마 줄 거래요? 내가 한 80만원 주고 샀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은 이게 500만원이 됐어. 그럼 이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당연히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fewer people이 된다.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또 반대로 나옵니다. 또 when으로 시작하고 콤마 찍혔으니까 한 덩어리 잡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갑니다. 방금 전에 읽은 패턴과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주어 나왔고 거서 동사 나왔죠? 전체 부사고요. 자, 다시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를 원한답니다. 반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표 같은 걸로 정리해 보면 좋겠죠.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해. 그러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 의향이 올라가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문장을. 그러면은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나와있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이라고. 수요의 법칙. 됐어요? 나와있잖아. 수요의 법칙. 됐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법칙. 수요일 날은 수요일 법칙. 넘어갈게요. 드립쳤는데 아무도 몰라. 됐어! 넘어가.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아니, 가격 오르면은 안 사고, 가격 떨어지면 사고, 우리도 롤 할 때 스킨 막 할인하면은 그때 가서 사고 이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it is a common belief. 자, 뭐랍니까? 일반적인 믿음이랍니다. 뭐가? 대절 이하가요. 자, 요 대절 이하를 항상 보자면, 잠깐 보자면요. 여기에 요 부분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안쪽을요. The law works perfectly at all times.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요 전체 있죠, 밑에. 요만큼. 요만큼이 진주어예요, 진주어. 여기가 가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어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우리가 가주어는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it is a common belief 하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이슨 해석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믿음이다. 뭐가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 네모가로 하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모가로 하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다. 자, 네모가로를 보자면요. 이 법칙이 works란대요. 자, work라는 단어는 뭐 뜻이 너무 많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거는 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법칙이 일하다 하면 조금 어색하죠? 법칙이 작용하다,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대요. At all times요. All times는 모든 시간에니까 한마디로 항상이죠. 됐어? 자, 그래서 이 법칙이 항상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래요. 여러분,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 제품 가격이 오르면 구매 의향이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 의향이 올라간다 라는 이 법칙은 어디 언제서든 적용이 된다. 이건 100%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아까 뭐 중1처럼 뭐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중3인데 중1처럼 하겠어요. 제가 우리 고등부에서도 수업하는 패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풍년 반박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풍년 반박 패턴. 이걸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킬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이라는 걸 읽을 때는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글은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글의 패턴 중에서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통념 반박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통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통념. 통념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생각. 이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그러면 이제 반박은 뭐냐? 말 그대로 반박하는 거죠. 이 일반적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실제로는 어마하다. 이거거든요. 이 통념 반박 패턴이 어떤 거냐면 내가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이제 내가 막 글짓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글짓기한 걸 보여준다고 쳐볼게. 근데 초반부에 내가 이렇게 썼어.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막 이렇게 자면은 죽는다고 알고 있어. 이게 뭘까?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 알아. 지금 뭐라고 했어? 사람들은 뭐뭐라고 알고 있어.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보편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해봐. 내가 처음에 말을 이렇게 했어. 야, 선풍기 틀고 자면 사람들은 죽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사실은? 아니야. 이런 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반박에 해당한 거. 이해되셨죠? 이 패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요. 맨날 나와. People think.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뭐뭐라고 가정해. 막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however 같은 거 나오면서 하지만 아니야. 이런 패턴이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 통념 나오고 반박까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야, 똑같은 패턴으로 가볼까? 야, 사람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로 안다? 근데 아니야. 안 죽어. 실제로 안 죽어. 그거 실제로는 아니야. 자, 왜 안 죽냐고?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내가 집에다가 선풍기 4대 갖고 실험해봤어. 이제 예시를 실험으로 드는 거지. 내가 선풍기 4대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창문 닫았고 내가 잡았어. 나 안 뒤졌잖아.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통념 반박이라는 패턴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을 보시면요, common belief라고 나와 있죠. common belief. 여러분, 이 common belief가 지금 여기 아래 해석에 보면은요, 일반적 믿음이라 나왔잖아. 일반적 믿음. 얘들아, 이 일반적 믿음, 일반적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한 단어로 뭐야? 이게 통념이야. 통념. 통념 여기 써놨잖아. 일반적 생각이라고.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에서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통념을 대놓고 말해주는 거야. 야, 이 대절 이하가 통념이다? 라고 지금 대놓고 말해주는 거라고. 대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예상을 해야 돼. 무슨 예상을 해야 될까? 뒤에 반전 나오겠구나.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 However 나온 거야. 됐어? 이게 글을 읽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읽고 해석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예상이 될까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그래야 글 읽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법칙이라는 게, 이 수요의 법칙.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법칙이 항상 완벽하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벌써 생각났는데 저는 벌써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품 가격이 비싼데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명품 고가 전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이제 남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롤 한정판 스킨 나왔어. 겁나 비싸. 막 하나 이거 스킨 하나에 한 10만 원 막 이래. 이거 일주일밖에 안 판대. 그럼 어때? 애들이 겁나 사는 거야. 이해되죠? 비싸잖아. 제품 가격 비싸잖아. 근데 구매를 많이 하는 거. 한정판 막 이런 거. 저기 뭐야? 여학생들이 뭐 옷 같은 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만 판다. 뭐 이번에 막 특가, 특가 세일하면 저 막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 소비. 그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빔폴 혹시 알아요? 그 저기 메이커? 빔폴? 아 요새 빔폴 잘 모르나?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네. 그 빔폴이라고 이제 메이커가 있는데 예전 메이커예요. 아 예전 메이커가 아닌지 지금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그 영국 브랜드인가 어딘가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 저가로 이렇게 왔었대요. 저가로 좀 이렇게 싸게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안 팔렸대. 그게. 그래서 얘네가 전략을 바꾼 게 제품의 퀄리티는 하나도 안 바꾸고 가격만 겁나 올린 거야. 가격을 막 거의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 그러니까 바꾼 건 없어. 금액만 올린 거야. 금액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금액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구매를 안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우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야 봐라 내가 뭐 이런 거 입고 다닌다. 뭐 내가 막 한 50만원짜리 옷 막 100만원짜리 옷 입고 다닌다. 이런 허영심을 채우기에는 정말 너무나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전략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금액을 올리니까 오히려 구매 의향이 상승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예상한 거고. 자, 그러면은 통념 나왔으니까 반박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However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통념 반박 패턴이 나오면요, 요 반박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글의 주제예요. 얘가 주제예요. 이 반박하는 게 이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자, 그러나 there are some good. 자, 몇 가지 상품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상품들인가? 여기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상품들인가? That don't follow this law.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상품들이 몇 개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Some kinds of high status goods. 어떤 종류의 고급의 제품들이에요. 스테이터스라는 건 직위라는 뜻이거든. 직위, 지위 이런 뜻이야. 그러면 높은 직위를 가진 상품이니까 이제 좀 고위 제품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급 제품들. 자 그러면 고급 제품들이랍니다. 몇 가지 종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치해즈 나오면은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얘가 하는 역할은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고급 제품이 뭐냐고 예를 들면 디자이너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럭셔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그런 몇 가지 고급 제품 종류가 are called 불린답니다. 뭐라고? Babylon Goods라고 불린대요. 아, 여기서 이제 나온 거구나. 우리 아까 제목에 Babylon Effect라고 나왔어. Babylon Effect. 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Babylon 상품이라고 불리우게 된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 선생님 말했던 명품의 고가 전략.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을 높임으로써 얘가 뭔가 비싸니까 뭔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품 고가 전략 같은 거. 이게 Babylon 전략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ncreasing their prices.
자, 여기는 분석을 조금 해야겠는데 increasing their prices가 주어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increasing이 주어거든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prices 복수형 나왔잖아. 근데 실제로 동사를 보면은 단수 취급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어는요. 지금 increasing 동명사가 주어예요. 동명사.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s 여기 어젠트로 쓴 거 유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lead to가 이제 항상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유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자, 그것들의 가격을 올리는 게 does lead to 뭐뭐로 이어지지 않는데요. Decrease in demand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원래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구매 의향, 즉 한마디로 수요죠, 수요. 이 수요가 떨어졌었는데, 근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됐어?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higher prices, 더 비싼 가격이 make the goods more sought after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만 그렇게 보면 여기 더 goods가 목적어고요. 더 more sought after 여기가 목적어 보어예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이제 구문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얘가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쓰는 거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랑 알려드릴게요. 그죠? 여보세요. 여러분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오형식 구조는요 한 개만 기억하세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오형식에 대해서 90%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주술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주술관계. 네. 근데 이 주술관계가 뭐냐? 주어와 서술어를 말하는 거야. 주어와 서술어. 즉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관계예요. 자, 그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얘네를 해석할 때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어? 이게 끝이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건 얘가 뭐뭐하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말이 이상해. 이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이상해. 그러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는데 말이 이상하네? 그럼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예요. 딴 거야. 막 쓰시고 주사 쓰시고거나 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반대로 더 비싼 가격은 만든답니다. 상품이 more sought af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sought가 원형이 seek이거든요. seek after가 뭐냐면요 뭐뭐를 찾다예요. 찾다. 뭔가를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구하다, 찾다, 추구하다 이런 거예요. 추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건 내가 그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랄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seek after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seek의 과거 분사를 써서 sought라고 쓴 겁니다. sought. 이게 PP형이야. PP형. 그러면 얘는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지는 거죠. 찾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거고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추구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목적어가 상품이야. 상품. 그럼 상품이 뭔가를 추구 하는 건 안 되겠죠. 상품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 상품 입장에서. 상품은 추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sought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더 비싼 가격은 상품을 더 추구되게 만든다. 그 상품을 추구되게 만든다고요. 이게 더 비싸졌어. 이게 상품이잖아. 그렇죠? 원래 기존에 3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만 원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높아진 가격, 500만원으로 높아진 가격 때문에 이 갤럭시 탭이 더 추구되게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게 된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그 통념 반박하고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 의향이 떨어진다, 수요가 떨어진다였는데 지금 계속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떨어져,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This abnormal market behavior is called the Veblen effect. 라고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normal은 정상적인 건데 ab이 붙으면 반대말이거든 비정상적인.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 행동이 불리워집니다. Veblen 효과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럼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일단 그래서 말하는 거는 제품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향이 늘어난다. 이 얘기만을 지금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베블렌 효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베블렌 효과라는 거는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난 효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이 베블런 효과라는 게 왜 이름이 베블런 효과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베블런 효과라고 할까? 배가 불러서 그런가? 베블러 효과. 알았어. 아유, 진짜. 이럴 때는 눈치껏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와야지. 그냥 다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런 눈빛으로 보이고 이런 눈치 없는 거더라. 네. 그래서 뒤에서 딱 나오거든요. 얘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다니 뭐하니 뭐 이런 내용 나오고 그 외 부수적인 설명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덥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볼까요? 그러면?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레블랜 효과라는 게 이제 뭐였다? 이 정의까지 이제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인 수요 법칙에서 벗어나서 제품 가격이 오름에도 구매 의향이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레블랜 효과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It is named after American economist 하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레블랜 나왔죠. 여기에서 보면은 be named aft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원래는 name A after E 이렇게 해요. 이게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이 name이 동사로 쓰이면 얘한테 이름을 지어주다예요. 이 after B를 쓰면은 B에서 따서 A에게 이름 지어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B에서 따서 A에게 이름 지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는데 지금은 수동태로 나왔잖아요. is named after라고. 그러면은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것은 즉 레블랜 효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의 Thurston Veblen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Veblen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어서 볼 건데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He pointed out. 포인트 아웃은 포인트가 어떤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가 지적했습니다. 배절을 지적했어요. 엄청 길죠, 배절이. 뭘 지적했냐? 일부 사람들이 are willing to pay, are willing to pay. 여기까지는 동사인데요. 여기 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Be willing to 동사원이요. 이게 뭔 뜻일까요? Be willing to 동사원이요. 너무 어렵나? will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려 한답니다. a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을요. 여기서 콤마 다음에 이렇게 for가 나오면요,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의 가능성 있는 이유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 라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이유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야겠네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For one, 첫 번째는 이렇고, for another, 또 다른 이유는 이렇고, 됐죠? 자, 그래서 for one, 첫 번째, many of them, 그들 중 다수가, 그들은 그 사람들이요,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요, believe,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 아까 제가 말한 이유가 나올 것 같네요. 배절이라고 믿는답니다. A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이 must mean, 의미함에 틀림없다. 여기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예요. 의미함에 틀림없다고. Better quality, 더 나은 품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하겠지 뭐. 딱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자, for another. 자, 또 다른 이유로는요. Status seeking consumer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은 지위가,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거 있죠. 지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요, think, 뭐라고 생각하냐? 또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절이 지금 되게 연속으로 세 번 나왔잖아요. 이 접속사 대는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라고 생각해. The products, 그 제품들이 will help, 도와줄 거라고. 그들이 look. special, 특별해 보이게 도와줄 거라. 됐어? 5형식 구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죠? 5형식 구조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그들이 특별해 보인다. 적절하죠? 그들이 특별해 보인다. 그럼 이게 5형식이에요. 됐죠? 그 제품들을 내가 딱 뭔가 착용하거나 뭔가 구매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제품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해 보이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카푸어들이거든요. 카푸어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집불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스포츠카 막 엄청나게 멋있는 걸 막 이렇게 타고 다녀. 그러면은 이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 지위가 올라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야, 맞지? 내가 이 정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 전략이 잘 먹힌다. 이 매블랙 효과가 잘 먹힌다. 라는 거겠죠. 사실 요즘에는 두 번째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인스타 때문에. 요새 인스타 때문에 이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인스타를 하시겠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아 장난 아니에요. 뭐 맨날 어떤 사람들 맨날 뭐 어디 해외여행 간대, 무슨 뭐 어디 뭐 고급치고 갖고 막 비싼 거 막 있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다 그런대요. 근데 다 이제 그러니까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결국에 허영심,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볼 건데, 근데 또 나왔네요. However가. 자, 여러분 어떤 글에서든 간에 이 However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 해주세요. 왜냐면 However 뒷부분은 웬만하면은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this market behavior, 이러한 시장 행동은 is not completely free. 여러분 이 free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is not 뭐뭐가 아니랍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랍니다. 자, 여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박스 표시할게요. Not complete. 이 부분. 자,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요, not이라는 부정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mpletely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completely가 뭐야? 완전히란 뜻이잖아. 완전히. 여러분 이 완전히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뭔가를 전체 또는 뭔가를 100%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내가 숙제를 완전히 다 해왔어요. 100% 다 했다는 거죠. 전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고 전체를 뜻하는 말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혹시 아는 사람? 됐어. 아, 부분부정이라고. 부분부정. 그러니까 일부분만을 부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이고 얘는 부정어가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완전히 뭐뭐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Not always요. Always도 항상이란 뜻이니까 얘도 100%죠. 그렇죠? 그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부분만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시장 행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자유로울 때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다. 됐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뭐로부터요? From the law of demand니까 수요의 법칙으로부터. 자, 이러한 시장 행동, 즉 매블랙 효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 이 구매 의향이 올라간다 라는 이 법칙, 이러한 행동이 수요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수요의 법칙에서 자유롭다? 수요의 법칙이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거.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유로운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fre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에서 벗어난이라는 뜻이에요. 벗어난, 원래 뜻은 벗어난. 그래서 완전히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의 법칙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수요의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even Babylon goods are. 자, 바벨론 상품들이 are on some levels, 어떤 수준에서는 subject to the law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좀 체크할게요. are subject to 이렇게. 자, 그래서 be subject to 하면은요 뭐뭐에 지배를 받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잠깐만 볼까요? subject가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주제라는 뜻도 있고요, 주어도 있어요. 주어, 우리가 주어 동사 할 때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 이 주어 s 이게 subject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subject가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어요.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무슨 뜻이야?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죠. 실험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이 subject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제 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베블렌 상품조차도 어떤 수준에서는 그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을 당하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법칙은 요거예요. 요거. 됐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나오기 이전까지는